역시 뭐 칭찬해. 정말 멋진 차예요. 아, 일단 뚜껑이 열려야지 진짜 멋있는 차인 것 같아요. 뭘 갖고 온 거예요? 야, 저는 바퀴 달린 악기를 가지고 왔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네. 아무튼 정말 아름다운 두 차를 갖고 왔습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모터그래프 김한중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레이스 드라이버 강병희입니다. 네. 오늘 갖고 온 차가 둘 다 마세라티네요. 둘 다 마세라티, 그리고 네. 둘 다 똑같은 8기통. 그러니까 천장이 열리냐 안 열리냐 이 차이만 있는 거죠? 그렇습니다. 네. 네. 오늘 그 마세라티가 멋진 게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이게 네. 사실 클래식한 느낌도 굉장히 많은 차지만 네. 클래식한 느낌이 나면서도 굉장히 이 차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사실 정말 간만에 이런 그 럭셔리 GT 모델들이랑 같이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한데 병희 씨가 이런 차만 보면 거의 눈이 막 뒤집히면서 막 환장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. 환장하잖아요. 예. 그렇죠.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계가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맞아요. 그런데 어쨌든 이 차들이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어요. 좋게 말하면 전통을 이어온 거, 나쁘게 말하면 약간 노후화된 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고 소리만 좋지 정말 달리는 건 형편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. 네. 그래서 정말 그런지 저도 아니면...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. 네. 실제로 달렸을 때는 어떨지 네.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한번 서킷과 그리고 일반 도로를 다니면서 한번 어떤 느낌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소리에서 다 용서가 되는 거죠. 모든 게 엔진 체크 등 들어야 되는데 그건 열을 덜 받아서 그렇다는 거겠지. 설마 아 요즘에는 열 덜 받으면 체크 엔진을 한번 꺼졌어요. 네. 그래 그런 거야. 아니 여기 뒤에가 공간이 좀 있기는 있는데 아 요게 기계를... 처음부터 안 들어가더라고요. 얘를 접으면 되지 않을까요? 접자. 자, 가시죠. 뭔가 약간 중고차를 타는 느낌도 있어요, 사실. 중고차를 타고 있는 것 같아. 이거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. 어디가 바뀐 거 도대체? 뭔가 열려있는 것 같은데? 뭔가. 아, 우리 그. 뒤에 스포일러가 너무 높게 올라와 있는데? 아, 이거 에어브레이크예요. 아, 그렇군요. 초보 같은 두 사람 정말 어떻게 하지? 오늘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? 승차감이 생각보다 달콤하네요. 부드럽죠. 분명히 우리를 보는 운전자들이 쟤들은 저거 미세먼지인데 저거 뭔 이냐 이럴 것 같아. 아 근데 차체 강성이 생각보다는 괜찮네요. 그래요? 이게 썰어낸 차잖아요 사실. 뭘 썰어내요? 아 위가 썰렸다? 네. 이게 원래 이런 로드스터나 컨버터블 염두에 두고 만든 차라기보다는 쿠페를 썰어내서 만든 차잖아요. 원래부터 있던 차는 아니니까 이런 차를 이제 썰어낸 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 뭔가 이 이른 아침에 주택가에 이 건물들 사이에서 메아리 치는 배기음이 상쾌하네요.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음악을 들려주는 것 같은 기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, 다 일어나! 아니 거리에 악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야. 터널 지나갈 때는 진짜 말도 못해요. 이게 제가 포르쉐를 좋아하지만 포르쉐하고 또 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. 헤드레스트가 좀 낮은 기분 아니에요? 머리가 네. 헤드레스트 중앙에 맞지 않고 상단에 맞아. 안전기가 너무 커? 이태리 사람들 체형에 맞춘 건가? 뭔가 페라리처럼 여기 누르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
그러니까 전 이게 클락션인가 그러니까. 뭐 처음에 어찌나 떨렸던지 이건 누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방향지시 등이 네. 이탈리아 사람들 손가락이 다 긴가요? 방향지시 등이 되게 멀어, 멀리 있어요. 멀어. 이게 페라리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일단 패들이 더 중요하고 이 방향지시 등은 그 다음이다. 깜빡이 같은 거 뭐 굳이 넣어야 되냐? 뭐 이런 식의 이태리 감성. 아 그래서 이제 페라리는 다 이쪽으로 옮겼잖아요.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게. 이게 근데 병현 씨랑 나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드가 겹친 게 이게 자켓이 어울리는 차네요. 어쨌든 자켓을 입어야 되는 거네. 이 차를 타는데 자켓을 안 입는다. 이건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야. 레이싱 수트도 어울리면서 자켓도 어울리는 차. 그런데 남자 둘이 탔다는 게 에러예요, 지금. 아, 진짜. 되게 사람들이 다 쳐다봐. 일단 한 번씩 봐. 옆에 누가 탔나.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길 가다가 남자 둘이 탔는데 지붕 열고 한 차를 보면, 이게.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먼저 이렇게 딱 들어. 아, 어디로 이렇게 나이트클럽 같은 데 방황하다 실패했나 보다. 뭐 이런 느낌. 아, 이 내비게이션이 들어와 있군요. 이 내비게이션이 뭐죠? 그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에서 전사적으로 지금 다 밀고 있는 뭐 유커넥트라고 그쪽에서는 부르죠. 크라이슬러. 아, 유커넥트 같은 그건데 내비게이션에 당황하시고 계세요. 다 영어네. 이게 내비게이션 안 달려 있는 건가? 안 달려 있네요. 아니 근데 생각보다는 네. 하체가 그렇게 유연한 편이 아니네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긴장감이 좀 있는데요. 저는 되게 푹신푹신한 차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썰어낸 차다 보니까 이 강체가 낮아져서 댐퍼도 쿠페보다 많이 부드럽게 세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. 되게 댐퍼는 되게 댐핑이 강한 편인데요. 스프링도 꽤 센 편이고. 저는 약간 공포가 느껴지던데요. 독일차는 뭔가 이게 쫙 깔려서 뭔가 이렇게 노면이 있으면 노면이 다다다다다 이러면서 가는 느낌이 있는데 네. 얘는 그런 이게 없잖아요. 뭔가 다 노면의 느낌이 확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한번 걸러져서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. 아 이게 서스펜션이 되게 좋은 거예요.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스카이훅 진짜 네. 너무 웃겨.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가기 때문에 지면을 느끼는 게 의도가 아니에요 애초부터. 아 그래요? 난 그 지면 그래서 그렇구나. 스카이훅이니까 네. 그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. 야 이름 진짜 잘 지었다. 소리가 커지는군요. 아 소리 좋네요.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어도 그걸 다 만회해주는 그런 사운드. 저도 잘 모르겠네요. 별로 알고 싶지 않네요. 와 이게 그 스로틀 초기 부분의 이 민감도가 네. 어마어마한데요. 밀리미터로 누를 때마다 고개가 따딱따딱해지는데. 그러니까 스포츠가 아닐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아 스포츠로 노니까 진짜 확실히 다르네. 엑셀 페달 초기 부분에. 반응도를 엄청나게 민감하게 올려놨어요. 오, 짜릿짜릿하네. 아, 그래요? 되게 편안한데, 이 차. 되려 소리는 이 4000rpm 요 중속 영역대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, 곱게 들리는 것 같아요. 완전 고회전까지 끝까지 올라가면 조금 힘이 빠지는 느낌이고 좀 작아지는 거예요, 오히려. 중속 영역에서는 되게 파워풀한 소리가 나는 거. 바리톤도 좀 섞이면서 소프라노도 살짝 있고 그렇죠. 이런 화음이 있는데 올라가면 화음이 사라지는. 그럼 저회전은 어떨까요? 2400rpm. 좋네요. 좋네요. 여기가 좋네요. 2000에서 3000으로 막 기어 올라갈 때 이때 느낌 좋네요. 사실 이 차가 추구한 게 딱 그 지점인지도 모르겠어요. 뭔가 이렇게 관악기로 쫙 부는 것 같은 그런. 근데 이 낮은 RPM에서 이걸 경험하려면 노멀 모드는 안 되겠죠.
아, 얘는 지금 풀소틀인데 이런 소리가 나요. 아. 노멀에서는 감흥이 없어요. 야, 무조건 스포츠 모드군요. 자, 스포츠 다시. 아. 사실 좀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이 트랜스미션이 네. ZF6HP잖아요. 네. 그 완전 대선배님이시죠. 그쵸? 이 변속 기계. 네.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민첩하게 조율을 잘 했을까? 진짜 신기해요. 진짜 신기해. 아니 그 옛날에 이런 정도의 변속기를 만들었다는 거야? ZF 도대체 어떤 회사였던 그러니까요. 거야? 그냥 네. 토콘 방식인데 네. 이런 변속 질감을 주다니요. 어우 사운드 봐. 이거 뭐 아니 다운시프팅이 제법 빨라요. 정말 다운시프팅 업시프팅 둘 다 굉장히 빨라서 깜짝 놀라게 돼요. 아, 근데 사이드미러가 구석에서 이렇게 좀 달달달달 떠네요. 떠네요. 네. 떨어지진 않겠죠. 내가 뭔가 바늘이 오른쪽 90도를 가리키는 걸 봤어요. 내가 이 차 최고 속도가 299km인 건 아시죠? 아 그래요? 울부짖네. 아니 경적이 필요 없어요. 이 차는 그냥 어. 이러면 뒤에서 와. 뭐야 이거 이러면서. 진짜 동물 소리네요. 동물 소리. 아마 터널 시작점에서 이렇게 하면 터널 끝에 있는 차량까지 다 들릴 것 같아요. 그렇죠. 민폐 차량. 열고 갈까요? 여기서는 열고 가야지. 30km로 내가 떨어뜨려 드릴게요. 50에서 한번 해볼까요? 50에서 네. 되는 몇 킬로부터 되나 한번 테스트를 눌러보십시오. 안돼. 네, 40 안돼요. 어우 철저하네. 이탈리아 애들이 이렇게 깐깐하지 않은데. 아 철저하네. 아 30 아, 30이네요 30. 그럼 속도를 제가 조금 올려볼게요 여기서. 안돼 아, 안돼 그렇게 지금... 1km도 올리지 말래요. 아니 지금 이탈리아 애들 무시하세요? 아니 원래 이탈리아 애들이 어,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다 되는 건데. 와오 계속 오. 나 팝콘을 계속 튀기고 있어. 아니 뭐 떨어진 거 아니죠 지금? 아니 이게 세상에 뭐... 이게 지붕을 여니까 이 소리가 들리네요 비로소. 아... 보통 이제 독일 차들 팝콘 한번 두르륵 와 두르륵. 2초? 어. 뭐 1초? 왕 부르륵 왕 부르륵 이건데 얘는 뭐 10초 동안 막 이거 썰어놓은 차 괜찮네요. 여정의 마지막은 터널이 함께 해주는군요. 그렇죠. 아 너무 짧아. 아 이 느낌 있다. 페라리 탈 때 느꼈던 그 느낌인데 핸들의 높이가 너무 높아요. 핸들이 너무 이게 내 가슴 위치에 있잖아요. 네. 가슴 위치에 있고 이게 가슴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. 그렇죠. 각도가 거의 어, 각도가, 이렇게 나오잖아요. 어, 지금 그냥 수평이에요 각도가. 네, 네. 그래서 여기서 뭐 더 낮추고 말고가 없어요. 아무리 낮춰도 핸들은 내 앞에 있는 거야. 그게 좋은데 그래서? 그래서 좋아요. 네. 나도 그래서 좋아요. 집이라고. 스포츠. 자, 1악장. 이야. 멀어지는 게 느껴져요, 소리가? 아, 우리로부터. 아, 이건 진짜. 와, 소리가 어, 터널 예수... 끝으로 이렇게 쫙 사라지는 터지는 느낌이. 야, 예술의 영역이다, 진짜 이건. 딱 4,000 포인트가 제일 소리가 예쁘네요. 그렇죠. 역시나. 아 이게 진짜 RPM을 높이는 것보다 조금 낮은 게 훨씬 네. 더 섹시하네요. 그렇죠.
아 이런 토크를 걸고 가는 이 느낌이 진짜 섹시하네요. 오늘은 진짜 차량 리뷰가 아니고 악기 리뷰 시간인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되게 영상이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가 담지 못하는 거를 우리가 즐기고 있는 거예요. 우리는 즐기면서 좋아 라고 하면서 독자들한테는 맛도 못 보여주는 이 안타까움. 와. 눈 감고 들으니까 훨씬 좋아요. 아. 진짜. 그리고 차가 거동이 되게 의외로 흐트러지지 않는 게 되게 희한해요. 되게 무겁고 되게 네. 크고 되게 긴이잖아요. 무엇보다 마세라티는 긴 게 특징이거든요. 엄청나게 긴 차인데 길게 그렇게까지 긴 게 부담스럽지가 않네요. 그렇죠. 휠베이스는 굉장히 길지만 그 휠베이스 안에 엔진도 들어와 있고 드라이버도 딱 중앙쯤에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각으로 그 긴 휠베이스를 손해시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서킷을 돌 때도 뭐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아줘, 원하는 대로 안 돌고 언더스티어가 발생해 이런 거 없거든요. 꽤 잘 돌아주고 꽤 다이나믹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기도 하고. 그리고 노면을 움켜쥐고 달린다, 이건 저는 처음엔 전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움켜쥔다까진 아니어도 그래도 꽤 노면 추정력이 좋네요. 그렇죠. 유압식이고 그리고 또 그 전륜을 가지고 노는 그 감각은 정말 되게 명확해요. 요즘 자동차들은 정말 슈퍼스포츠카들도 이게 지나치게 가볍거나 뭐 아니면 맞아요. 지나치게 딱딱해지거나 네. 서킷에서 핸들을 컴포트로 바꿔야 되는 차들이 네. 있어. 네. 인위적인 단단함. 인위적인 단단함. 네. 이거 왜 딱딱한 거야? 이거 쓸데없이. 이런 느낌인데 이건 정말 그 예전에 제가 타던 그 향수를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차네요. 뭐 제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전에 탔던 그 느낌, 그걸 다시 돌려주니까 되게 좋네요. 아무튼 제가 뭐 감히 병실 옆에 놓고 차를 평가하고 주제넘게 그랬어요. 옆에 타서 한번 또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? 예, 아, 저도 이 차를 이제 너무 원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. 이 1500에서 2000을 올라갈 때는 뭔가 진군하는 탱크 같아요. 아 그렇구나. 생각해보니까 딴 차들은 고회전으로 올라갔을 때 간신히 네. 들을 수 있으니까 자꾸 고회전으로 올리고 싶어 올리고 싶어 이렇게 됐었는데 이 차는 여유롭게 타고 싶네 이런 느낌이네요. 터널이 옵니다. 조금 열어줘야 돼 터널에서는. 아니, 되게 바람직하네요. 저속으로 달리면서도 차를 즐길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나는 바람직한데 남한테 민폐가 될 수도 있잖아요. 빨리 달리면 맞아요. 폐를 끼치지 네. 않고 사운드를 즐길 수 있어. 그러니까 이 차를 그래서 타면 제가 딱 아쉽게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. 그 댐퍼의 단단함, 이 배기 사운드, 이게 전부 다 스포츠 버튼 하나에 다 묶여 있잖아요. 아, 그렇지. 근데 승차감은 부드러운데 소리만 강하고 싶고 이런 때도 있잖아요. 아, 지금 그래요, 사실. 지금 뭐 다 타고 지금 돌아가는데 네. 지금 사실 스포티한 주행보다는 댐퍼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예쁜 소리는 계속 듣고 싶고 그게 좀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워요. 이게 바운스가 있는데 괜찮아요? 그러니까요. 지금 댐퍼가 단단하고 노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서 네. 차가 꽤 격정적으로 받아쳐야 되는 상황인데 정작 아무렇지 않게 일단 깔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. 아, 확실히 카브리오 모델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조련한대요. 모든 조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느낌이 달라요. 네. 느낌이 다른데 그것도 되게 절묘한 것 같아요. 딱 적절한 정도로 조였어요. 너무 스포츠카 같지도 않고 너무 막 정말 널널하게 벌어진 차도 아니고. 아니 근데 쿠페로 와도 네. 별로 이렇게 바디 강성이 많이 올라간다는 느낌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여전히 요철 지날 때 운전대가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카브리오처럼 있어요. 바디 강성이 막 높아지는 건 아닌데 세팅들이 이건 쿠페니까 이렇게 세팅해야지 하는 그쵸. 식으로 느낌들을 다 바꿔놨어요. 그러니까 조금씩 근육들의 힘을 더 주고 있긴 하거든요. 맞아요. 제가. 네, 맞아요. 네, 쟤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 그대로 놔둔 것 같고 그
그리고 카브리오에서는 이게 외부 소음이 좀 커져서 잘 안 들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차는 엔진이 돌아갈 때 자연스럽게 엔진인데 약간 그 슈퍼차저의 기계음 돌아가는 것 같은 뭔가 쌩하는 소리가 같이 또 있어요. 흡기 소리가 들리죠 지금? 흡기 소리도 섞여 있고 되게 그거 좀 자극적이긴 하네요 소리가. 그게 사실 엔진이 그만큼 안으로 들어와 있는 차기도 해요. 엔진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소리도 들릴 것 같아요. 그쵸. 마세라티를 보고서 길에서 아 이제 너무 훅가시 잡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그거 아니고 차가 원래 그런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원래 네. 이런 소리가 나요. 이게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는 거예요. 가속페달 적게 밟으면서. 뚜껑이 없어서 좋은 점 하나는 푸는 거 닫아주셔야 돼요. 아 그래요? 아 그거 뭐 그걸로 뭐 되겠어요? 정상복인 것처럼 옷을 입고 의외로 한계가 굉장히 멀리 있어요. 맹탕이네 라고 정말 착각했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신차예요. 2000km를 갓 주행한 상태입니다. 3500을 넘어가면 안 돼요. 엔진이 다칠 수 있어요. 지금은 마세라티를 부드럽게 다뤄줘야 됩니다. 아 이거 지금 타면 혼나는데. 아 제가 지금 이 차를 탄다면 정희 씨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앞에 병희 씨가 있는데 네,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잡아볼까요? 네, 아까보다 훨씬 빠른 타임이 나올 것 같은데 화면에서 뒤에서 갑자기 우와! 우와! 이거 뚜껑 딱 열고 지나가네요. 우와! 도대체 옆에 누가 탔지? 당연히 이렇게 자 뒷좌석은 거의 공연장 수준 아닌가요? 너무 이 독자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나 혼자서 이걸 즐긴다는 게 거 혼자만 해서요? 너무 미안하다 진짜. 출발을 동시에 해. 네. 근데 뚜껑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고 갔는데 거의 한 23, 4초 걸려요. 그러면 딱 맞네. 그럼 딱 맞네. 아 내가 진짜 강병이를 이기는 날이 오는구나 이렇게. 아.